같습니다. 일주라는 것은 사주에서 중심뼈대입니다. 중심뼈대. 이 일주를 가지고 지보로 본다면 아래의 어떤 기둥인데, 이 기둥을 세우고 주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기둥을 세우고 주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기 때문에 일주를 잘 해석하고 분석하게 된다면 주변 세력을 잘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쉽게 사주를 풀 수가 있습니다. 기묘 일주를 가지고 오늘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자체를 먼저 보자. 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기는 사주에서 천간에 기토는 충이 없습니다. 무토와 기토는 충이었고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이 있는데 무와 기는 충이 없고 극만 있다. 극인데도 이 기토 자체는 소화를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 자체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기를 중심으로 천간에 갑목이 들어왔을 때 어떻냐? 기토는 밭이다. 밭. 밭이니까 어떤 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토 일간에는 반드시 갑이든 을이든 뭔가 목적물이 있으면 좋다. 그 중에서도 을보다는 갑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강한 기운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때는 결실과 어떤 스케일이 다르다. 결실이 크고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을목을 갖게 들을 때는 스케일이 좀 작다.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 도는 것보다 작은 방향에서 도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토는 갑목을 더 좋아한다. 을목보다 이왕이면 갑목을 좋아한다. 이런데 이럴 때 병화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대지에 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어떤 목적물을 심겠죠. 어떤 목적물을 심겠다. 그런데 여기에 태양이 있으면은 이 밭으로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더군다나 키토는 습토란 거예요. 습한 땅이에요. 그래서 습한 땅은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잘 자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태양빛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기토는 병화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갑과 병은 좋아하고 얘는 을목이니까 큰 나무보다 작은 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이 좀 작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노력한 보람, 기른 보람이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갑목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병은 태양이고 다른 병 정화는 달빛이다. 그러니까 이 얘를 뭘로 해석하느냐, 달빛으로 해석하느냐, 전등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촛불로 해석하느냐, 장작불로 해석하느냐, 이것은 개인이 그 사주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은가 빨리 분석을 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달빛으로 이렇게 맞아야 돼요. 달빛. 밭에 농작물을 심었는데 달빛을 갖고 심고 나가려고 한다. 아, 그렇다면 농작물이 좀 자라는 것이 좀 신통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를 다시 정화를 달빛으로 볼 수 있지만은 온실로도 본다. 온실은 언제 해당이 되냐? 자월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자월. 한 겨울에는 정화를 장작불로 보지 말고 온실로 보자. 이럴 때 온실의 기운 자체가 들어오면 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어느 시기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토는 병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단 12월달, 음력 11월달, 12월달은 정화를 좀 더 당기지 않느냐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무토는 건토니까 얘가 어느 때 얘를 즐기냐면 이 기토가 너무 습하다, 춥고 냉하다 했을 때는 반드시 구원투수다. 무토가 구원투수다. 보송보송한 흙을 갖고 좀 깔아주고 거기에 온실이 들어가면 좋다. 그러니까 기토가 있으면서 한 겨울로 들어왔다 했을 때는 얘 혼자가 정화가 얘를 녹이기가 힘들다. 얘를 보호해주기가 힘들다. 얘는 기토를 가지고 들어와서 반드시 이 둘 관계에 형성이 돼 있어야지
기토가 없이 정화만 들으면 이때는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겨울에 들어와 있을 때 정화는 11월 달이나 만약에 기가 자월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월. 그리고 만약에 기해 이 정도 들어왔다. 너무 춥고 냉하다 할 때는 정 하나가 들어와서는 얘는 여기 와서 힘을 뿌리지를 못한다. 와서 오히려 도와준다고 왔다가 극한 꼴을 본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이럴 때는 반드시 무토가 먼저 들어와줘라. 무토가 온실 역할을 해주고 보호막 역할을 해주면서 얘가 들어와야 꺼지지 않고 온실이 됐을 때 얘는 이럴 때는 온실이라면 비닐막이 되겠죠. 비닐막. 비닐하우스가 되겠죠. 무토는 비닐하우스가 되고 얘는 안에서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실에서의 난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농작물이 온실에서 자랄 수 있다. 그러므로 얘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틀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기토끼리, 스토끼리는 뭐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토가 기토를 만난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경과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임은, 임은 얘를 진흙으로 만드니까 기토타김이라고 그랬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얘 자체는 개수는 반긴다. 비를 내리는 것, 약간의 비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 자체는 얘에게 크게 기토가 그렇게 반기고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얘는 오히려 이쪽 방향의 애들을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 방향에서 애들이. 그래서 기토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걸 받아도 자기가 소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걸 받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이 유일하게 기토가 천간 10개 중에서 그걸 받아도 오히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내공이 있는 것이 바로 천간 10간 중에서 기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토는 간목이 들어오거나 을목이 들어왔을 때 목국토를 하는데 목이 간목이 그가한데 갑기 합을 해가지고 토를 만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토 오히려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을목이 들어와도 얘는 뭐냐 끄떡없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극을 하고 들어와도 기토는 극을 오히려 반전시키고 반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인에 비해서 내력, 그 다음에 내공, 지구력이 있다 이렇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기토가 그렇다. 특히 약간의 어떤 신강사주에 흘러간다면 어지간한 간목과 을목이 들어와도 이 기토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 키워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묘를 놓고 보자. 기묘. 자 기묘는 이 여기서는 편관에 해당입니다. 편관. 편관. 나를 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목국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일주가 기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기묘는 보편적으로 결혼 이후의 삶, 이쪽은 결혼 이후의 삶, 결혼 전의 삶 이렇게 본다면 결혼 이후의 기묘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성이 하나가 있다. 그걸 받는다. 편관이다. 남성에게는, 남자에게는 자녀에 해당이 되고 직장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 여성에게는 남편에 해당이 되고 직장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은 뭐냐? 중년 이후의 삶 자체에서 남자들은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한다. 주거자리 자식으로 해서 마음고생이죠.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하면서 굉장히 허리가 휠만큼 힘들어한다. 허리 아플 정도로 힘들어한다. 여성들은, 여자들은 남성, 남편에 의해서든 애인에 의해서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다. 이 기묘일주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극토를 하니까 여성들 같으면 남자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지만 여성들은 이게 간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목.
갑목이 있으면 천간에서 갑목을 갖고 있고 또 다시 지장간에서 갑목을 있으면 뭐냐? 기묘일주들은 보편적으로 중년 이후에 다른 남자를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품는다는 것은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흔한 말로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소질이 굉장히 많이 있다. 왜? 이 속에 갑목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갑기 합을 하니 오히려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애인이 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기묘 이 기운에 있는데 이 안으로 화의 기운 자체 하나만 들어가보자. 화. 화만 들으면 얘는 뭐냐? 목곡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극하지 않는다. 목생화, 화생토로 가니까 이런 때는 화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기묘만 가지고 놓고 볼 때 남편들은, 남자들은 자식 문제, 직장 문제 해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딱 이 화만 들으면 되고 여성들은 기묘일주를 갖고 있을 때 화만 들으면 되니까 기묘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화는 무엇을 상징해 주냐? 화는 희망과 긍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희망과 긍정. 희망과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가장 능력을 발휘하고 가장 반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묘일주는. 그러니까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든다. 상대가 마음에 든다. 내가 저 사람을 좀 만나고 했는데 애인을 만들고 싶다. 기묘일주다. 그럴 때는 무조건 희망과 긍정적인 멘트를 쳐라. 그러면 이 사람은 넘어온다. 이런 사람들은 희망과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자기개발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묘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누구를 만나러 먼저 격려와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를 다시 또 극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뭐냐? 극하는 이야기를 들 때 갑목 자체는 이미 과부하 걸린다. 산삼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빡빡해졌다. 이 말은 뭐냐? 갑목 자체는 이미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묘일주는 싫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림으로 그린다면 기토가 있는데 빡빡하게 갑목과 여기는 묘 속에는 갑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이미 이 자체는 빡빡하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빡빡했다는 것은 흙이 산성화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이미 나무에 의해서 이 자체가 풀에 의해서 흙에 좋은 기운이 빨렸다는 걸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산성화되어 있다는, 알칼리성이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또다시 나무를 심게 된다면 얘는 쓸모없는 땅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때 그렇게 용들을 쓸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늘 희망과 긍정적인 말로 대했을 때 좋다. 아이가 기묘일주를 갖고 있다. 자녀가. 그렇다면 뭐냐? 이 아이를 가장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칭찬과 격려다 이렇게 볼 것이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자라는 아이지 이 아이를 흑백놀이를 하고 무엇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지적질을 하게 될 때 이 아이는 피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기묘일주는 그러므로 화기가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어난 달을 보자. 태어난 달에 만약에 예를 들면 밭을 갖고 태어났는데 봄철에 태어났다. 인묘지 월에 태어났다. 인묘질. 인묘진 1월, 2월, 3월 음력으로는 양력 2월, 3월, 4월 달에 태어났다. 밭이 2월과 3월 달, 2월, 3월, 4월 음력 1, 2, 3월 달에 있다. 특히 1월 달, 2월 달이라면 이 밭은 아직은 뭔가 소출을 거두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걸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기토가 자식이 기토를 갖고 태어났는데 1월 달, 묘월 달, 특히 묘월, 인묘 이 정도 태어났다면 이 달에 음력 1월과 2월에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보편적으로 사주에서 천간에 병화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아이는 일찍 두각을 발휘하는 공부로 일찍 두각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라. 왜? 밭이 2월달 음력 1월 2월달에서 거기서 꽃을 피우려고 한 것은 농부가 1월달에 가서 밭에서 농작물을 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싹이 트기 기다림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자연의 이치를 보면 절대로 이 기묘 자체는 인월과 묘월에는 크게 두각을 발휘하지 않는다. 특히 묘월은 더욱더 그렇다. 습한 기운이니까 인월은 변화가 있으니까 조금 이 아이가 똘방똘방한 기운을 발휘한다. 그러나 열매는 그러나 탐탁치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계절에 태어난 아이라면 오히려 자연과 마음껏 놀게 해주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이 아이를 갖고 다른 집 아이와 비유해서 왜 공부하느냐 너 공부하느냐 하면 이 아이에게는 뭐냐 한 겨울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으라는 그 억지소리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월만 되면 이미 화기 꽃이 좀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인묘진월에 태어났다면 기토가 인묘진월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병화가 있냐를 봐줘라. 병화가 있긴 있는데 혹시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서 신으로서 묶여버리면 이때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나 병화가 찰투간이 됐을 뭐냐 아하 이 녀석은 능력 발휘한다. 어느 쪽으로 두뇌의 기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겠죠. 만약에 이럴 때 병인으로 이렇게 있다면 병인이 있다면 굉장히 이 아이의 두뇌의 개발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다. 이 정도다면 최고의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병화가 없다 만약에 병화가 없다 내 자식이 아이가 태어났지만 병화의 때가 약하다.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실전 한번 해봐라. 쥐어짜봐라. 병화 없는 아이를 쥐어짜놓고 왜 공부하냐고 아무리 닥달해봐라. 웃기는 소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웃기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아이를 때를 기다리고 봄이니까 조금 더 4월, 5월, 여름이 오기를 기다려줘야 한다. 반대로 이런 상태인데 겨울로 갔다고 대운 흐름이 겨울로 갔다면 이 아이는 잘 상담을 통해서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묘질과 인묘질월에 병화가 있다면 가장 금상첨화다. 근데 사오미가 들어왔다. 여름철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죠. 사오미. 항상 진술충이 미운을 빼고 사오미가 들어오면 이미 이 아이는 기토는 4월과 5월에는 이미 농작물에 많은 것이 심어져 있고 자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더도 이 아이는 스스로가 조금 자기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기토를 갖고 사오미에 태어났다면 그래도 자기의 능력을 조금 발휘할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오미에서는 이 자체에서 이 기토에게 개수 하나만 주게 된다면 이때는 오히려 금상첨화가 이룰 수 있겠죠. 인묘진월에는 병화가 떠주면 좋고 사오미에는 이때 사와 오에는 개수가 해주면 적당한 수분이 내려주고 화기운이 들어가면 얘는 뭘 심어도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가 보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신유술로 들어갔다. 신유술. 자, 가을철에 밭이다. 그럼 가을철은 밭에는 농작물에 이미 자라고 있고 뭔가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므로 이때는 뭐냐? 밭이든 뭐든 좀 뽀송뽀송하고 햇빛이 강렬해줘야 한다. 강렬해줘야 쭉정이가 생기지 않고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농부들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는 노래서 물을 뺍니다. 그리고 고곡 과일들은 전부 다 햇빛이 쫙쫙 내렸을 때 단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오 신유술월에 태어났다면 신유술에 태어난 기토라면 반드시 이때도 화기가 필요하다 이걸 얘기해요. 경작이 필요하다. 특히 병화가 필요하다. 강렬한 태양으로 비춰줘야 단맛을 낼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해자축으로 갔다 한겨울에 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겨울 밭은 휴식기죠. 농한기 쉬고 있는 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럴 때는 해자축에 돌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무토하고 정화가 오히려 이럴 때는 얘들의 해결사 노릇을 한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억지 부리지 말아라. 그 아이를 다그치거나 남편을 다그치거나 한다 이걸 이야기해준 거죠. 그래서 해자축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기토는 좀 기다려줘야 한다. 기다려주고 오히려 스스로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자. 아이들 같으면 해자축월에 태어났다면 오히려 이런 아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긍정과 희망적인 것, 화다 이렇게 보죠. 병화. 화를 갖고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토는 뭐가
좋냐? 병화가 기토는 뭐냐? 애인이다 이렇게 보죠. 애인이고 가장 좋아하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기토는 1년 12달 보편적으로 이 5월과 2월만 태어나지 않다면 5월과 2월만 아니면 1년 12달 기토는 평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참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를 놓고 보면 씨가 계절이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씨가 얘기해 화기가 있냐 없냐 이를 보는 거고, 만약에 이런 얘기에 화기가 없다, 병과 정이 없다 그러면 어떠냐,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딘다 이게 더디게 간다 이걸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이것이 있는 것을 격이 성립됐다 합니다. 격이 성립이 됐다는 것은 우뚝 선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고, 명리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운이 들을 때 아하, 승진한다, 합격한다, 히트친다, 좋은 결실을 거둔다, 그러니까 투자하라, 아니면 그 일을 저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신금이 들어왔다, 겨울철 때 얘 대원에서 병화가 있는데 얘가 신금이 되면 구름이 얘를 내리면 막아버리니 오히려 악재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사주는 자연의 흐름대로 순서대로 이제 쑥쑥쑥 풀어주면은 사주는 그냥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순수하게 풀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묘 이것만 하나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건강도 이야기해보자. 이 기묘 하나만 가지고도 묘라는 걸 갖고 있으면은 이것은 묘는 여성의 자궁을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묘일주 자체는 보편적으로 자궁 수술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묘를 갖고 있는 일주에 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부분보다도 여성들은 자궁 쪽, 이 묘 자체가 자궁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궁에 점이 있다 그러면 뭐냐, 뭔가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참고하자,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묘 자체는 기본적으로 뭔가 심고 여기서 꽃을 피워줘야기 때문에 기 자체는 희생이다, 그러므로 기는 어머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기토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도 기토는 총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기토 자체는 땅이니까 밭이니까 누구에게나 좋은 평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문제는 이런 태생들이 아프게 된다면은 조금 심하다 이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기 자체는 갑목을 갑기 합을 갖고 들으니까 이렇게 기묘일주에 갑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뇌혈관,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기묘를 가지고 만약에 기묘 일주를 가지고 64개에서 이걸 만약에 표현을 해준다면 64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기묘 자 64개는 건이천 천풍구 이렇게 했습니다. 건이천 천풍구 천산둔 천지비 풍지관 산지바 화지진 화천대유 태일택 택수군 택시체 택사랑 수산관 지산견 내산속과 내택규매 이와 화산용 화수 이와 화산용 화풍정 화수미제 풍수한 산수문 풍수한 그 내산속과 이와 화산역 화풍정 화수미제 산수목 풍수환 천수성 천화동인 이렇게를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진일의 뇌지의 뇌쇠 뇌풍황 지풍승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지풍승,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기토, 음의 땅이다 이걸 봅니다. 음토. 그리고 얘는 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풍승이라고 합니다. 지풍승. 64개에서는 지풍승. 괴로 보면은 이것은 지는 하나, 둘, 음간이 이렇게 있고
통증 자체는 이렇게 예를 들면 육괴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땅 위에 천간에 있는 것, 이것은 땅이라고 하고 땅 밑에는 풍, 바람풍자한테 여기는 풍을 여기는 싹으로 봅니다. 싹 자체. 싹. 땅 아래에서 싹이 올라오고 도달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했죠. 김일전. 땅 아래에 싹이 도달하고 있다. 지풍승이다. 그런데 얘는 도달하고 있지만 땅 아래 도달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이 아이가 격이 성립이 되지 않다. 땅 밑에서 소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여기서도 결국 뭐냐면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햇빛이 중요하다. 비춰줘라. 비춰줘서 싹이 올라오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래야 얘가 햇빛을 받고 튀어나와서 싹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64개의 지풍승에도 이런 결과는 뭐냐? 김효일주는 뭐냐? 칭찬으로서 다스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김효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나고 칭찬이 가장 보약이다. 회사에서 김효일주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집안 식구에 누가 김효일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태양빛, 화를 가지고 격려를 하고 칭찬했을 때 본인도 좋고 당사자인 본인도 좋고 그 다음에 이 격려해주는 사람도 그 모습이 흐뭇하고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김효일주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달이 어느 날이냐? 태어난 시가 어떻냐? 태어난 날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면은 임묘진이다, 사오미다, 신유술이다, 해자축이다 했을 때 얘가 태어난 시나 태어난 연도에서 태어난 대운에서 화기가 있냐, 뭐가 있냐, 화가 들어왔냐, 개수가 들어왔냐 이걸 잘 참고하시고 이것이 없을 때는 뭐냐? 평범하게 사는 상황이니까 과욕 부리지 말아라. 그 상황이 싹도 튀지 않을 상황에서 과욕 부리면 뭐냐? 고생을 하고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평상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말고 조용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개인에게도 좋고 손실도 없고 좋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김효일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